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브 코이카 TV 시즌 2 진심이 오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이카를 생각하면요, 이 전 세계 개도국 현장에 가서 국제개발협력 ODA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개도국 사람들이 코이카에 와서 교육을 받는다는 거 아마 아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이카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이다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해서 개도국을 돕는 코이카의 중요한 핵심 사업 중 하나입니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라이브 코이카 TV 시즌 2 진심이 오다 다섯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경찰교육원의 신승환 경감님을 모시고 이 글로벌 연수 성공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심 어린 이야기 듣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강연에 앞서서 강연 끝난 이후에 Q&A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머릿속에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라이브 코이카 TV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하고 있는데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대신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찰교육원의 신승환 경감님, 지금부터 따뜻한 진심의 마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실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았습니다. 경찰교육원에서 온 신승환 경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하나 특이점을 발견했는데요, 경찰이라는 특성상 대부분 제 주변에는 남자밖에 없거든요. 오늘 굉장히 행복하게 말씀드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 입장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많았었지만 아무래도 취지상 제가 하는 것도 옳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지만 뭐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그리고 저희 연수기간에 대한 자부심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께 짧은 시간이나마 저희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떨려가지고 커닝페이퍼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너무 저한테 집중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라는 개념보다는 경찰교육원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한 자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량개발 사업을 할 때요, 분들 대부분 역량개발 사업에 종사를 하시게 되거나 지금 하실 예정이신 분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역량개발 사업할 때 우리는 도대체 왜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실 역량개발 사업, 특히 연수 사업 같은 경우는 하다 보면 눈에 띄는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회의감이라든지 불안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불안감과 회의감을 최대한 줄이고 나의 어떤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을 끊임없이 자문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수기간도 여러 연수기간이 있겠지만 연수기간은 어느 곳이나 다 나름대로의 그 목적이 있어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경찰교육원도, 경찰청과 경찰교육원도 마찬가지로 나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요, 그 나라의, 해당 나라의 치안력을 높이고 그 치안력을 높이는 것을 조금 더 도와주면서 즉 저희는 이 얘기를 치안한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치안한류를 통해서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높이고 그게 뭐 국외 자국민들, 여러 자국민들이 있잖아요. 그 여 자국민들에 대해서 안전을 담보하는 것을 저희 이 일종의 ODA 사업 중에 하나인 치안한류의 그 최대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표하고 연수 사업의 국제적인 동향, 또 코이카가 추구하는 방향, 이 모든 것에 부합되는 계획을 통해서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요. 저희 사실은 저희 와이프가 좋아하는 말인데, 관역 없는 화살은 불가능을 겨냥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화살은 언제나 겨냥한 곳만 맞힐 수는 없다라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너무 웃으시는데요. 저희 와이프가 좋아한다 그래서 웃으시는 건가요?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어차피 연수 기간에서 진정으로 추구하는 부분은 그 코이카와 같은 모기관의 그 펀딩 기관이 추구하는 대원칙과 상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재의 트렌드와 방향을, 그리고 그 방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받은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코이카나 역량개발 사업의 국제적인 트렌드가 대부분 이런 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계속 읽어봤거든요. 계속 읽어보고 사전에 우리 방향 설정하고 목표 설정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역량개발 사업의 어떤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답은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보통 저는 뭐 자료들을 쭉 읽어보면 뭐 주인의식이라든지 지속가능한 개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제 나름대로의 정립한 내용은 한 가지의 단어로 얘기를 하자면 자립입니다. 자립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자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의 트렌드가 그런 것 같고, 그렇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리고 코이카의 추진 방향도 이것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자립을 위해서는 개인보다는 조직, 그리고 과거의 주입식 전수보다는 적용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에 대한 성과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코이카도 이에 맞춰서 개인보다는 조직 및 제도 차원의 지원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수원국의 정확한 수요 확인과 그에 맞는 사업 기획을 지금 추진해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생각한 분야가, 그 수원국에서 스스로 생각한 분야가 실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즉각적인 성과보다는, 즉각적인 성과가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 연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즉각적인 성과보다는 연수를 통해서 나타난 과정적인 변화, 그리고 그 이후의 성과 측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저희 경찰교육원 연수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토대로 주입이 아닌 스스로 생각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기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원국의 변화와 확인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계속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앞서 저희 와이프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그 화살은 언제나 겨냥한 곳만은 맞출 수 없다라는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보면 다시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면 그 연수를 하다 보면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그 내용을 충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온전히 달성할 수 없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반면에, 이와는 반대로 그 사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가 왠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긍정적인 성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거를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별도의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코이카나 연수기관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더 이상의 발전도 역량개발의 지원도 굉장히 약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파악하고, 이 성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야말로 연수기관과 코이카의 최종적인 역할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설 굉장히 길었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순수하게 역량개발 사업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 연수기관으로서
지난해까지 진행됐었던 그리고 지금도 그 프로젝트 사업 중에 파생 연수로 진행하고 있는 그 엘살바도르 치안 역량 강화 과정의 진행 사항을 중심으로 보다 나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단계별 중점적으로 시행했던 그 단계별의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에 앞서서 연수 기간에 대한 간략한 소개 저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고요. 자, 경찰 한국 경찰은요 총 4개의 교육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경찰 대학이 있고요, 경찰 교육, 경찰 수사 연수원, 중앙 경찰학교가 있는데요. 경찰 대학 같은 경우는 고위직 또는 경찰 대학생을 양성하는 기관이고요. 그리고 경찰 수사 연수원은 수사에 특화된 기관입니다. 수사만을 전담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고요. 중앙경찰학교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순경, 경찰관, 그분들을 이제 양성해내는 그 교육기관입니다. 자, 이렇게 경찰교육원은요,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온더잡 교육기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역량 강화 과정을 추진하는 기관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심도 있는 치안 업무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 개발 사업을 위해서 또한 그 역량 개발 사업을 위해서 내부에 국제 경찰 교육 센터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센터의 팀장을 맡고 있고요. 자, 연중 그리고 한국 경찰 특히 코이카와 관계되고 있는 연중 그 공공행정 분야 그리고 공공행정 분야 그 중에서도 치안 분야 그 치안 분야에서도 경찰과 관련된 분야는 1년에 한 10개 정도의 연수, 초청 연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6개, 많게는 7개까지도 경찰 교육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조금 힘에 부친데요. 뭐 여기 뭐 기획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한 분당 뭐 10개 이상씩 이렇게 담당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실제 그 필드에서 뛰다 보니까 한 6개, 7개 되면 1년 훅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간단하게 경찰 교육원에 대해 소개를 마쳤고요. 지금부터 사업 관련 핵심 포인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유엔 마약범죄 사무국의 2012년 자료에 따르면 엘살바도르는 살인율이 인구 10만 명당 41.2명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치안이 불안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엘살바도르에 가봤는데요. 실제로 현지에 가보니까 우선은 안전구역이 따로 있어요. 안전구역이 따로 있어서 그 외의 지역을 그 스페인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현지인이라고 판단되지 못한 약간의 그 관광객이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은 길 가다가도 총으로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좀 생깁니다.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제가 본 바로는 그렇고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안전 지역이 일부 구역으로 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제 컨닝 페이퍼가 잘 안 넘어가네요. 자, 그리고 실제로 거기 가면 핸드폰을 잘 꺼내지 못해요. 핸드폰을 꺼내면 가만히 있다가 핸드폰 좋은 거네? 그럼 바로 협박 들어갑니다. 내놓으라고. 그런 경우도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 말고도 이제 현금을 꼭 가지고 다니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 되냐면 현금을 주면 그냥 가요. 협박을 당했을 때 현금을 주면 그냥 가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생각하면은 안 되는 굉장히 치안이 안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이 연수를 하기 전에 10년에서 11년까지 코이카에서 그 1차로 CCTV 방범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효용성에 대한 공감대는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담당자의 그 업무 이해도나 그 CCTV를 어떤 업무에 적용하는 적용도가 굉장히 낮은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5년, 그 올해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후속 프로젝트 전에 업무 담당자들의 최소한의 역량 체화를 위해서 증검다리 역할의 연수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초청 연수를 진행하게 된 추진 배경이었습니다. 이렇게 결국 그 설치된 CCTV 시스템에 대해서 수원국 담당자들의 업무 능력 제고를 위해서 본 연수가 진행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계별 준비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수는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사전조사부터 1차 초청 연수, 2차 초청 연수,
그리고 현지 연수까지 진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현지 연수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그 단연도 국별 그 연수 그 연수기 때문에 원래는 3년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3년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현지 연수가 아니라 3차 초청 연수가 원래 15년도에 진행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성과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엘살바도르 현지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 성과가 굉장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그 성과를 좀 확산해달라. 그리고 그 시기도 좀 당겼으면 좋겠다. 15년부터 어차피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프로젝트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와 관련된 파생 연수가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굳이 3차 초청 연수를 또 갈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얘기가 나와서 그리고 파생 연수가 또 시작이 되면 저희가 현지 연수가 아니라 또 다른 구성원들을 뽑아서 초청 연수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와서 지금까지 성과를 홍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걸 좀 알려달라 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진행한 것이 14년도 12월 달에 굉장히 급하게 진행이 됐었고요. 굉장히 급하게 현지 연수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사전조사는요 여기 13년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이때 착안했던 사항은 정말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그걸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현재 수준이 어떤지 덧붙여 그렇다면 어떻게 연수생을 구성해야 하는지까지의 개괄적인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연수생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연수생 구성이 한번 잘못돼 버리면 이 초청 연수는 그때부터 이제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행하러 오겠다고 하는 고위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한국 한번 오는 게 꿈인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엘살바도르에서 한국으로 오려면 엘살바도르나 온두라스, 과테말라 이런 나라들은 미국 경유가 안 됩니다. 미국 경유가 안 돼서 뭐 오스트리아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와서 28시간, 29시간 이렇게 비행을 하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꼭 오고 싶어 합니다. 이코노미석으로. 네, 그렇게 오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연수생 구성까지 확인을 했던 거고요. 자, 그들의 니즈 파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대표자뿐만이 아니라 그 실무자, 실무진 전체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어야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무진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그룹들에 대해서 개별 면담이 필요했어요. 그 개별 면담이 필요해서 각각의 관심사와 요구사항이 다르다는 것을 그때 확인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이론 또는 근무자 감독 등 인사 전반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었고요. 그리고 운영진 경우에는 그 효율적인 근무 방법 그리고 연수 대상자 선발 같은 그 초청 연수의 구체적인 디테일을 좀 알고 싶어 했어요. 자, 이럴 때 다양한 니즈 파악을 통해서 연수의 구성과 운영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원 기간의 경우에는 연수 자체보다 특히나 고위직에서 더 그렇습니다. 그 여행의 개념으로 다녀오고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사전 조사 시부터 연수생 구성에 대한 개괄적 정리가 필요한데 저희는 관리자 그룹은 몇 명, 운영 그룹은 몇 명, 기술진 그룹은 몇 명 이렇게 정확하게 이 인원들이 이 사람들로만 뽑아주십시오 라고 하고 왔습니다. 물론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이 경우에는 코이카 현지 사무소하고 그리고 저희 그 엘살바도르에서 가장 높은 경찰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연수 구성원들은 굉장히 잘 구성이 됐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네, 그렇습니다. 수원 기간의 정책 의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자, 제가 어디까지 했나요? 컨닝 페이퍼 어디까지 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 그래서 이때 조금 전에 돌아갈게요. 그 수원 기관장의 정책 의지 파악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 사전 조사 시부터 그렇게 해놨고 그리고 어떤 생각 그 이때 정책 결정권자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연수 구성원도 그렇지만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그들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했는데요. 그 1차 사업 결과 일정 수준의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근데 이 교육이 어떤 식으로 실시가 됐냐면 CCTV 운영 매뉴얼에 대해서 말하고 그냥 온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경찰관이라든지 아니면 치안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혀 파견이 되지 않았었고, 그때 당시에 그 CCTV를 설치해준 업체가 가서 그 CCTV를 활용해야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CCTV는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망가졌을 땐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라는 정도 수준으로 밖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고요. 자, 그래서 그 한국의 예를 들어서 효과적인 시스템 활용 방법과 그 수사기법 등을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것이 1차 초청연수입니다. 1차 초청연수는 13년 10월부터 진행이 됐고요. 자, 여기서 했던 차관사항은 그 사전조사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업무 이해도와 적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무엇인가와 사전 연수 대상자 선정 부분이었습니다. 1차 초청연수에서 그 업무 이해도와 적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사, 정보통신, 반부패, 교통 분야 이런 다양한 이론 분야하고 그 CCTV를 활용한 범죄 수사기법 실습, 관제센터 실습 및 한국의 문화체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한편 관심사별로 그 조를 나누어서 자체 액션플랜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연수에서 가장 중요한, 저는 연수에서의 핵심은 액션플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액션플랜이 잘 이루어져야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의 트렌드인 자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연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연수생들의 역량 제고이겠지만 이와 비슷하게 필요한 것은 수원기관장의 특히 정책결정권자의 정책의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본 연수의 담당 최고 부서장인 당시 안 오려고 하는 것을 너무 바쁘다 나는 못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 안 오면 이 연수는 망합니다. 이 연수를 정확하게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당신이 와서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듣고 여러분들 당신보다 더 높은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야 된다 라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담당 부서의 최고 부서장이었던 경찰청에 있는 생활안전국장을 연수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냈는데요. 실제로 이 생활안전국장이 한국에 와서 CCTV 관제센터의 효과적 관리 방안이라는 것을 주제로 액션플랜을 만들었습니다. 액션플랜을 만든 것을 자기가 다 귀국해서 조금 다시 다듬었겠죠. 다듬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추가를 해서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합니다. 대면 보고를 해서 1차 그 코이카에서 설치해 준 것은 CCTV가 50대였어요. 근데 자체 예산을 통해서 360대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성과이고 현재의 트렌드와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과거에 다들 아시다시피 그 저희가 연수나 어떤 역량개발 전수 사업을 할 때는 너네 우린 이게 맞으니까 너네 이것대로 해 라고 하는 거였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으니 너희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고 니들 예산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라 라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2차 연수는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2차 연수에서는 그리고 차관사항은 1차 연수에서 알게 되었던 시사점의 해결을 위해서 연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각 기관이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1차 연수에서 저희가 알게 된 것이 있었는데요. 엘살바도르는 경찰하고 지자체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심지어 지자체는 경찰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어떤 용역이라고 하죠. 용역 경찰관들을 선발을 해서 자기 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용역 경찰관들하고 실제 그 국가 경찰들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뭐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요. 되게 안 좋습니다. 그 굉장히 안 좋아서 그 용역 경찰관들 자체는 또 법령상의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 경찰이라고 자기들은 표현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용역 수준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그 경찰과 지자체 간의 협업의 중요성이라는 포인트에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 대상자를 지자체 관리 요원까지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지자체 관리 요원을 그 연수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경찰관들하고 같이 조를 묶어줬어요. 조를 같이 묶어줘서 한번 니들이 진짜로 서로 간에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라 라고 저희가 조를 짜주니까 아무래도 한 2주간이고 3주간이고 계속 몸 부대끼고 얘기하고 서로 고민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연수 종료에 따른 결과를 확인하면서 그 공감대 형성이라는 목표가 달성되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CCTV 관제센터나 경찰의 팀 구성이나 인력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의 그 액션 플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액션 플랜 발표를 현지에서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확인해 본 결과 그 한국의 CCTV 관제센터에서는 한국의 CCTV 관제센터는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을 합니다. 지자체가 운영을 하는데 경찰관이 거기 상주를 해요. 경찰관이 상주를 해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수사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주도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거든요. 이것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통계정보 공유를 위해서 보유중인 CCTV 위치도를 경찰청에 제공하고 그리고 관제센터 역할 정립을 위한 정기 모임 그 지자체 담당자 대상 통합교육을 실시하기로 하는 경찰청과 지자체 연합체인 꼬뮤레즈 간의 양해각서까지 만들어집니다. 이와 더불어서 별도로 그 지자체의 경찰청 담당자를 파견해서 기존 업무 시스템을 그리고 그 기존 업무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자도 앉으면 시선을 아래로 하게끔 되어 있고 근무하는 방법도 저희 같은 경우 뭐 3부제 4부제 진행을 한다면 거의 저희 과거에 80년대 90년대 경찰에서 했었던 전일제라고 하는 거가 있거든요. 하루 종일 근무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하루 종일 근무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루 종일 근무하고 당직 쓰게 되면 한 두세 시간 자고 올 수 있게 돼요.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근무 부분도 근무자 복지에 포인트를 둬서 변경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큰 예로는 가장 좋은 거는 CCTV가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 됐었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성과입니다, 사실. 자, 그리고 현지연 그 이와 네. 그렇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업무도 이런 식으로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 현지 연수를 바로 또 진행을 했습니다. 현지 연수에서는 그 그간 연수 결과에서 나타난 성과를 확인하는 한편 그 연수의 효과성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를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그 코이카에서 저희한테 주신 연수 길라잡이를 보면요. 현지 연수나 이런 것들은 수원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제 원칙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목표를 설정을 하고 수원국에서 니들이 한번 주도를 해서 해봐라. 우리는 가서 강의를 하고 너희들이 토의를 한 거에 대해서 커멘트를 해주겠다. 리뷰를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시켜놨더니 사실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굉장히 어려웠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수나 다른 현지 연수나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는 물론 현지 사무소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수원국 경찰기관에서 그리고 지자체 기관에서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그 내용은 그 수원기관이 주도할 수 있도록 자체 성과 발표를 하게끔 하고 매일 강의 수강 후 지자체와 경찰이 섞여있는 분임이 토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상호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연수 종료 후에도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스스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고 지금 저희끼리 자평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토대로 해서 과거에 보통 초청 연수를 하게 되면 맥시멈 15명 정도로 예산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현지 연수를 하게 되면 그 예산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인원을 확대할 수가 있어요. 사실 여기서 47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최종적으로 저희가 일비를 지급하는 인원이 47명이었고요. 실제로는 거의 70명, 80명 정도가 자체 나는 참여를 하겠다라고 해서 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70명, 80명 되는 사람들도 단순 경찰관만 온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이 역량 강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와서 참여를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줬던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평가와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기관에서 본 연수가 수원기관 전문가들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뿐만 아니라 이를 응용해서 범죄 예방과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줌으로써
기존에 진행된 치안 프로젝트와 향후 진행될 지금 2015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자평합니다. 굉장히 1차원적으로 저희가 징검다리를 만들었는데요. 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 연수 종료마다 액션 플랜과 연계한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가시적인 성과라는 것은 과정적인 성과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현장에서 그 나라에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게 됐는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연수 성공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사고 및 실행의 유연성이 필요한데요. 자, 보통은 연수를 진행을 하게 되면 코스 인포메이션을 만들어서 저희가 제출을 하거든요. 그 코스 인포메이션이 마치 무슨 바이블인 것처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연수를 진행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조금씩 달라지고 과거에 막연했던 그런 목표가 굉장히 구체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체화된다면 담당 기획관이나 아니면 코이카 또는 코이카나 기획관 쪽 코이카 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을 한다면 연수기관과 얘기를 해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연수기관의 적극성과 친화력입니다. 이 적극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연수 대상자 선정부터 연수기관이 논리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입을 해야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친화력 부분인데요. 이 친화력도 사실 초등학교 학생들도 선생님이 한 번 더 신경을 써주고 칭찬을 받게 되면 자기들도 더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아무리 그래도 개발도상국이라 하더라도 그 개발도상국의 어떤 엘리트들을 저희가 초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엘리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인간적으로 대우를 하고 관심이 있다, 더욱더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접근을 하면 자기들도 바꿔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얼마만큼 친화력을 얘기를 하냐면요, 저희는 연수가 시작이 되면 한 명 내지 두 명, 저희가 총 네 명인데요. 저희 팀이 네 명인데 네 명 중에 한 명은 뭐 사무일도 봐야 되고 기획 업무도 봐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에 있다 손치더라도 세 명은 거의 대부분 그 연수생들과 함께합니다. 24시간 주말까지 24시간 함께합니다. 그 함께할 때 뭐 여성분들이 연수 대상자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심지어 어떤 식으로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냐면 말이 안 되고 잘 모르니까 그리고 준비를 안 해오는 경우에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 여성용품까지 저희가 사다 드리는 그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친구가 되는 거죠. 전부 친구가 돼서 네트워크를 설정할 수 있도록 친구가 되도록 이제 노력을 해서 그 결과 1차 초청 연수하고 2차 초청 연수에서 연수생 만족도가 모두 100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후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연수 종료 후에 그대로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경우에는 그 전담 요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요 이 성과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리고 뭐 SNS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뭐 남미나 그 아랍 쪽 국가들은 뭐 SNS도 거의 뭐 왓츠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모르고 있다가 가입을 해서 친구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연수를 진행을 하면 연수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기관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는 국제경찰교육센터라는 곳이 개소가 된 지는 약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담당자 한 명이 진행을 해왔었고요. 근데 이게 치안한류라는 그 어떤 브랜드화를 저희가 시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좀 더 전문적이고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의제 발현으로 국제경찰교육센터가 마련이 됐는데 본청에서도 뭐 치안한류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은 정착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어떤 연수의 국가별 또는 과정별로 묶어서 일단 페이스북이라든지 왓츠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코멘트 해주고 얘기를 뭐 단순히 그냥
안녕하세요 정도도 상관이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지금 코이카에서도 뭐 동창회라든지 인터넷 동창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과 연계할 수 있는 자체 웹 서버를 구축을 해서 활용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단년도 과정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효과성을 내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단연도 그리고 국별 과정에 저희가 연수를 집중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가능하다면 글로벌 과정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대부분 단연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과정 같은 경우도 굳이 글로벌 과정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지금 하고 있는 지역별 과정과 같이 그것과 같이 묶어서 단연도 과정으로, 왜냐하면 그 주변의 나라의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수요가 비슷한 나라들이 있다면 그 나라들을 묶어서 단연도로 진행하는 것도 괜찮고, 그렇게 되면 피어투피어 러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영상 한번, 저희 영상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Bueno, creo que me ha quedado un poco más claro en la materia en cómo se utiliza la herramienta videovigilancia en la represión, es decir, en la investigación de los delitos que se cometen en las calles, y cómo también esta misma nos puede ayudar a resolverlos. También la forma y los métodos para poder ubicar mejor las cámaras de videovigilancia. Before we'd begun, yes, I saw you were blind, and I knew I had won. So I took what's mine by eternal right. 연수를 진행하시다 보면, 그리고 연수를 앞으로 도와주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 외국에 나가서 또 그 연수를 접하실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연수를 진행하다 보면 연수 기간이 이런 어려움과 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그 연수 기간과 또는 코이카 내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발전적인 방향이 있다라고 하면 서로 공유를 통해서 더욱더 그 저희 목적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ODA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거고 코이카도 앞으로도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이야기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코이카 TV 시즌 2 오늘은 경찰 교육원 신승환 경감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여기 나오시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감님께서 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심을 사로잡는 그런 힘을 또 발휘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느 때보다 집중력이 높았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 좋으셨다고. 예, 그렇죠? 너무 행복했습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 강연을 의미 깊게 봤는데 엘살바도르 이 뜻이 구세주라고 아까 하셨죠. 그런데 치안은 정말 만성적인 치안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국가의 모습을 봤고요. 이 글로벌 연수 성공 사례를 함께 보면서 코이카도 그렇고 이 경찰 교육원의 의지도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거 느꼈습니다. 앞으로 코이카가 정말 발전해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그 소통이 중요하구나 느낀 게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됐고 액션 플랜을 통해서 누군가의 소통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회가 발전하는 거 서로 소통하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거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이 더 중요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슴 따뜻하게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Q&A 시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도 현재 생중계되고 있는데 자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강님의 예, 얼굴만 보신 건 아니시겠죠? 예, 말씀해 주실까요? 네, 마이크 잘 나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강의 들으면서 이제 말씀 잘 들었는데 그 경찰청에서 이제 치안 한류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ODA 사업을 약간 브랜드화 시킨다고 하셨는데 네,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예, 질문해 주십시오. 예, 그 경찰청 쪽에서는 이제 치안 한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ODA 사업을 이제 좀 브랜드화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경찰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그런 사업이 뭐 있는지 그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여기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발표했던 주제 자체가 엘살바도르 치안 역량 강화 과정이었잖아요. 이거 외에도 지금 필리핀이라든지 아시아권 국가에 대해서도 코이카와 협력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이 엘살바도르를 포함한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세 개국을 통합을 해서 중미 통합 치안 사업이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5년부터 17년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경찰 교육원에서는 여기에서 파생되는 파생 연수를 올해 이번 달부터죠. 8월 중순부터 1차 연수를 시작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뻗어나가는 그런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경찰 교육원 관심과 지지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실시간 유튜브로도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한 가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연수를 진행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연수에 있어서 기억에 남거나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이런 에피소드 한번 들어보고 싶으시죠? 앞서서도 그렇고 엘살바도르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예, 좀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어려웠던 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그 사전 조사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현지 연수를 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 저희도 사람인지라 새로운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서 좀 이렇게 문화도 좀 느끼고 싶고 환경도 보고 싶은데 예산상의 한계도 있고 일정상의 한계가 있어서 일단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고. 일정이 빡빡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가장 좋았던 점은 뭐였냐면 엘살바도르 현지에 갔을 때 좋았던 점은 마지막 날 저희가 바다에서 비행기를 타기 3시간 전에 회를 먹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거 외에는 좋았던 점은 없었고요. 아, 일만 하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잠을 못 잤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났네요. 잠을 하루에 한 2시간씩밖에 못 잤으니까요. 가서 네. 아무튼 그런 거 특별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씀드리지 못할 만큼 일만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유를 느낄 시간은 없었을 것 같아요. 워낙 만성적인 치안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엘사의 바도르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하나 더 알려주고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릴까요? 예. 네, 오늘 이렇게 글로벌 연수 성공 사례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었고요. 경찰교육원의 신승환 경감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심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그래도 분위기 뜨거웠죠? 네, 다시 한번 경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라이브 코이카 TV 시즌 2 오늘 다섯 번째 시간 감동의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밝고 따뜻한 이야기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